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동안 저희가 구미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정말 네가 꼭 절박한 마음으로 구미시장이 되려고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그 몇 달 동안 이 구미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한 측면이 있지만 구미의 이 골목골목 그리고 그 통로를 알기 위해 가지고 버스 타고 걷기도 하고 택시도 타고 몇 달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장세용이 우리 구미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게 한 20년 전부터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도시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만 보던 것들을 한 10년 전부터 직접 가서 보니까 도시는, 대도시는 물론이고 대도시는 너무 팽창했었는데 특별히 우리 구미시와 같은 공업도시는 인구가 대폭 감소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 구미가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업도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늘 고민해갖고, 그래서 마침 10년 전에 부산대로 가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산대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지방도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공업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가지고 뭐 글도 쓰고 나가서 직접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체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문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공업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제가 수준이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순히 뭐 안다고 해서 꿈이 시작된다. 그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만은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꿈이가 맡고 있는 현재의 위기가 저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꿈이는 자랑스러운 산업시대의 가장 어떤 가는 도시였습니다. 울산, 포항, 여수, 구미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공업도시를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구미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 저는 사실 그 인도를 통해서 주로 시민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구미 쪽에서 위기를 느끼는 만큼 좀 덜 느낀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몇 달 동안 구미에 와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 절박감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나온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 위기를 제가 적어도 타개에 나갈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 아니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자리에 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들이 좀 아니했다 지난 23년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꿈이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꿈이었고 또 나아가서 세계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상북도의 꿈이로 겨우 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꿈이 세계의 꿈이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꿈이를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 구미를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을 혁신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제가 특히 또 다른 분들이 없는 것 사실 오늘 시장에 삼선 제안에 걸리면서 이 지역에 10분에 가까운 시장이 나섰습니다만 그분들보다도 제가 더 나는 면이 또 뭐가 있느냐 저는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나아가서는 사회운동가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회운동가의 무더운 역할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너무 딱 꼬집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인적 자원을 갖고 저는 구미시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정말 저 세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이 다른 도시를 따라갈 때는 따라가면 되고 추동하면 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국민이 지금 맡고 있는 위기는 가장 앞선 도시고 첨단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 운영의 방식이 도리어 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망을 저는 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뭐 4차 사회를 있는 시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오던 그러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공장과 노동자, 지역가만 바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만 이제는 기업도 노동자들도 이 더 적극적으로 또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뭐 그런 고민을 저희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분위에서 듣는 말을 쓰면 5공단이 오면 KTX가 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 분위에 있고 마술 방망이가 폭대기 방망이가 5공단과 KTX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그 점에 일정하게 동의는 하지만 구미라는 도시는 5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서 이 적어도 중규모 도시가 발전하려면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는 많이 했고 적어도 더 이상은 공단 개발은 일정하게 이제 일단은 중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질때온 무한 지속적인 발전은 이제는 약간 멈춰야 됩니다. 그보다는 도려 이 도시의 내실을 가하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컴팩트 도시다. 다른 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내부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제 밖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제1공단으로부터 구미가 출발했습니다만 1공단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이 비어있고 껍데기만 있는 이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가정하자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실을 좀 더 길러놓고 그 다음에 다시 확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내실을 기를 수 있는가. 첫째는 산업에서 좀 다양해드리고 우리는 삼성대 이제 뭐 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에서 좀 다양해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를 좀 더 개방적으로 이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당,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 어느 동네 출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뜨내기로 치고. 바로 이런 것을 넘었어야 합니다. 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른 걸 줘야 된다는 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대응해줘야 됩니다. 정당이 너무 독점적으로 이끌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다승에 젖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점들을 서로 일정하게 개선하는 그런 시장이 되게 됐다. 시장이 이걸 개선한다기보다는 시장이 달라짐으로써 저절로 사회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국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가 된 데는 끊임없이 그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은 이 정치 경제가 부침에 너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계없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탄력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그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청에 들어올 때 보면 우리 구미시의 모토는 정말 훌륭합니다. 찬양한 도시, 잘하는 구미, 위대한 분이, 위대한 분이 잘하는 분. 우리가 10년 전에 잘 나갈 때는 괜찮은 이름이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저걸 보면 어쩐지 약간 허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돈 들이지 않고도 이 구미의 브랜드를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저의 고민인 것입니다. 반드시 돈이 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구미가,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는 게 도리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일단은
비정규직 제로 도시를 만들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좋은 일자리 없고 또 나아가서 삶의 질의 향상 돈은 쌓아놓고 있는데 재벌들이 쌓아놓고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꾸며서 문제 극복하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뭐 도시 행정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2017년도 청년도 만개 도시 자랑스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그동안 누적된 바로 이권의 권리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구미시의 이권의 권리 하나 아무 관계 없다. 정말 과감하게 서울운동가답게 한번 확 바꿔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함께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은 도시 이런 걸 만드는데 온몸을 던지는 공무원들로 함께 구미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1600년 공무원 조직 재점검하고 적지적소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자아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아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보다 신성필벌 예를 들어서 기본 원칙을 아주 확립해서 이 유능한 저는 구미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우리에 비교해도 풍부하다,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새롭게 잘 우리가 잘 짜고 또 이것을 잘 경영하면 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서 보면은 제도약의 토요일을 그대로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 또는 뭐 일부 특정 정당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이 구미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다양한 위원회에 참석해 돼서 이 구미시장을 끌고 나가도록 바로 지방자치 민주주의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방군도시다 아닙니까? 지방자치 활성화, 민주주의 시대는 안 하고는 도시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모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핵심은 그래도 구미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구미의 뜨대와 기회가 있는 기업주의입니다. 기업이 중심이고 기업을 이 잘돼야지 구미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그동안 상당히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성공이 계속적인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주의 원칙은 어느 정도의 한약 쌓아놓고 이제 바깥으로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에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에서 국민이 현재 경제적인 위기의식이 너무 강하고 또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수출 뭐 3대 63억 불 이런 데 도달했다가 지금은 거의 뭐 80억 불 줄어든 100억 불 가까이 줄어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런 위기 잘 아시다시피 위기라고 하는 것 또는 하락세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면 말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첫째 구미의 이러한 그 하락세를 먼저 정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추구하는 바로 여기 있는 바처럼 여러분들 나눠드리겠습니다. 단기 정책을 도시재생 유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지난해 구미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 못됐습니다. 경주와 구미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경주와 구미라고 하는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 자금이 투입되는 이 두 도시가 앞으로 도시재생으로 남아있다 생각하고 또 그걸 떠나서 저는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 지금의 그 주무 책임자들하고 아주 그동안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금의 도시재생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그 서울연구원 팀들입니다. 그분 서울연구원장이 지금 사회수석으로 가면서 이 도시재생을 기본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는 저는 한 2년 전부터 3년 다 됐어요. 3년 전부터 매월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같이 7개월 정도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도시재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 국내 경제를 일단 활성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주기정책으로서의 온난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오공단 문제를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업종 다양화라고 하는 입지업종 완화라고 하는 이런 또 이런 말이 나왔다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그런 점이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일단 우리가 숨을 돌려놓고 이 오공단 문제도 좀 적어도 중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너무 강박관념 가지고 매달릴수록 도리어 또 특히 이제 이 치수원 문제라고 연관시켜서 대구와 갈등이 참 생길 것이다. 그러기는 우리가 대구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갑자기 치수원 문제가 나옵니다만 오공단 문제를 통해 가지고 대구의 약점이 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중기정책은 또 그와 함께 당연히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내 4공단 안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4공단까지 그리고 이 기업들을 재구성하고 우리말은 뭐 말하는 것도 블루체인 그러니까 기존에 관련 없어 보이던 기업들이나 또는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을 새로 구성해 짜가지고 또 여기서 무엇이 나올지 있는가 살펴보면서 이 오공단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과 LG가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대체로 우리 국내 기업들은 밴드와 2차 밴드, 3차 밴드로 이렇게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이런 또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또 전임 시장님이나 또 다른 시의회 활동으로 신규 업종들이 많이 투자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 투자를 좀 더 가열화해서 가속화해서 그런 것들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돌이 뭐 실태로운 탄소성료 국방산업 외에 뭐 특히 자동차가 지금 뭐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 문제 금호밸리, 뭐, 경찰서가 들어온다 하는데, 금호밸리 매실을 더해가지고 수준을 훨씬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정책이야, 그 뒤로 말씀드리면 다 장기정책에 속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분위기가 바로 청년 창업의 요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야말로 바로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을 많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통해서 다양한 창업을 이루어내는 청년들 끌어들여서 장차 그네들이 수많은 기업가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문제, 농업이야 이미 뭐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사실 농업의 문제는 국내에서 좀 홀대받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홀대라기보다는 농한기가 되면 농민들이 대질 노동자로서의 공장에 투입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에 꼭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었던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저는 선산이나 뭐 고아를 잘 선산으로 저쪽 들판으로 가게 되면 이 들판을 너무 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대도시에 가까우면서도 경작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이 구미시의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업 문제라고 하면 다 뭐 6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6차 산업이 농업의 무슨 또 요술 방망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처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민들이 계속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또 불확실하거든요. 또 나아가서는 현재의 농업은 농민농촌은 아주 그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에게 이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높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 저는 궁금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왜 하필 다른 사람들은 2차 산업, 3차 산업하는 농민만 6차 산업이 되는가. 1차 산업도 힘든데 그 점도 저는 상당히 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제조, 경영까지 모두 한 직업이 하라는 겁니다. 왜 농민만은 다 6차 산업을 다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농협은 그럼 뭘 하고 있는가 그 점도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 꿈에서 이 농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도 뭔가 고민을 해왔는데 그 방도도 저는 또 현재 그 서울시에 있는 가락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농사지역 가락시장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락시장이 지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 영남분원의 설치를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과는 이미 뭐 시민운동하면서 오래 인연이 있어요.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이 영남분원을 짓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서울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 임기 때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 봐서는 별로 그런 측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락시장 영남분원을 꿈이 유치해서 정말 꿈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농산 유통을 중심으로 구별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은 또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이 대폭 사용되고 하면서 이제 공장들이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 공장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공단의 문제도 저도 고민이 무관하면 공장이 들었어도 스마트 공장이 많이 들었겠는데 스마트 공장은 고용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또 한편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 고용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삼성이 베트남 갔던데 스마트 공장을 통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 문제는 이 스마트 공장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용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공단 문제에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은 정말 지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마트 공장이 늘어날수록 이제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특히 이제 비정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에 대한 일정한 제도를 거는 논리로서 제가 비정규적 제로를 한번 걸어보자. 그 도시 브랜드를 한번 삼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또 그와 함께 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업도시 또 특정 정당이 압도해온 도시 또 특정 어떤 분에 대한 지지가 많은 도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구민은 어떻게 보면 얇은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민이 살아남으려면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깊은 도시, 높은 도시, 넓은 도시를 구민 그걸 만들어내면서 저는 바로 문화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민은 기업이 와야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발상을 뒤집어서 사람이 와야 기업도 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들면 구비가 오는 거 지금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값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기업이 온다는 것 그런 점에서 구미는
누가 와도 따뜻하고 누가 와도 성공하고 누가 와도 괄시받지 않는 곳이라는 이런 말을 듣는 데가 되어있구나. 그러면 거기는 문화와 예술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분량이 아키텍스다 하는 이런 하더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개방적이고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다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저는 시장이 되면 적어도 문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우대하겠습니다. 큰 성과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꿈에서 즐겁게 예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도록 저는 노력해 보려고 적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은 이 급속하게 산업화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미처 못 본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구민이야말로 바로 많은 문화적인 유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유산은 더구나 선구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선구적으로, 유교를 선구적으로, 또 산업화를 선구적으로, 또 이제는 산업화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선구적으로 만들어 내자는 것이에요. 바로 혁명적인 도시고 혁신적인 도시 구미를 만들어 낼 때 이 구미가 문화적으로 풍부한 나아가서는 문화를 통해서 경제도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뭐 많이 이루고 또 우리가 구미가 자랑할 수 있는 민족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도 끌어내서 저는 많이 전국민족운동 독립기념관을 설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복지의 문제, 복지의 문제인데 이 복지의 문제가 구미에 와서 제가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또 걸어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들었는데 바로 교통의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 두 가지를 보이지만 하나인 이런 문제가 바로 교통의 문제였어요. 그에 앞서 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복지의 환경의 확장 특히 뭐 여기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신혼부부들을 후대한다 특히 뭐 임신부들이 교통비를 지원한다 하는 이런 문제로서 복지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누구나 밤이야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확충하고 특히 이제 교통비용의 부담이 없도록 이런 점에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꿔보겠다. 마침 끝까지 왔는데 이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지지를 잠깐 그러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만 네, 젊은이 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장시영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정당도 한국어가 기자회견하는데 기자들한테 사전 전화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사전에 한번 듣고 사과하기 좀 그걸로 넘어가고요. 오늘 뭐 기자회견 앞서서 어제 밤에 충분히 국민의 눈나온 논의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못했는데 혹시 오늘 집에서 후보님은 문을 집 앞에 한번 치워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치워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기 시민들이 눈이 오면 소방관을 읽는 거를 배로는 눈이 많이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계셨는데 소방관을 읽는 거는 내 집 앞 눈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시 안 치운 것을 많은 국기 시민 공무원들이 질타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최소한 국기 시장 후보 되기 위해서는 내 집 앞 인연도로나 내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눈을 좀 치워주시고요. 이 많은 난리를 하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뭐 저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지만 각 언론에서 국민지역의 시장 후보들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지도가 뭐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후보를 다 합쳐도 당 지금도 이상의 그 지지가 나오는 후보들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장세훈 후보님께서는 서동원 총관인데 인지도나 그 당 지지도보다 낮은 지지도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을 좀 제대로 좀 만나지를 못했고 숙명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지지를 높이는 현재 무슨 완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 저희 그 생각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계속 언론 여러분들을 기초 통해서 확장되시길 바라겠고 더 많은 분들 만나는 방법밖에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질문할까요? 민남당의 반응입니다. 지금 그 한 40분간 특강을 들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분간이 분양가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은 엉뚱하게 지수원 때문에 동일하게 의원이 발목을 잡아요. 이거 해결 안 하고는 당선 안 됩니다. 김천은 일반 공단이지만 국민 국가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은데 근데 도와주지는 못하는 지수원 때문에 왜 발목을 잡아요? 산자부에서 안 눌러가지고 수돗됐어요. 진행 안 돼서 이거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뜻밖의 41분간 강금 아닌 강금심부터 당했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 품위가 될 게 없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만약에 당선이 되시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선거운동 하는데 좀 더 알아보시고 품위공단에 지금 어렵다 하는데 심각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데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제가 30분 전에 지금 보도자료를 보고 오늘 기자회견을 알았는데 지금 구미에는 80%가 서민이 살고 있는데 본 기자가 모르는 후보를 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선거는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5개월 동안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서 당선되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수 문제로 통일학 의원 제가 잘 합니다. 통화도 하고 때로는 뭐 바쁘다 하면 문자도 넣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뭐 어떤 입장인 것인가 제가 이 상당히 좀 질타하는 그런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12일 전에 그랬더니 또 답이 왔는데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영남일보 사설을 참고하라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우리 이제 대구 쪽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도리어 이런 업종 다양화 때문에라도 지수원을 구미로 가야 된다 이런 거 사설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더 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만약에 그 이 질선 문제가 아니었다면 홍 국회의원장이 홍일학 의원과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됐을 거예요. 저도. 그 점이 저도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대구의 질선 이전 문제와 발목 안 잡히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업종 완화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내놓을 필요 없지 않나. 좀 더 기존의 7개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공일학 의원의 생각을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또 나아가서는 만일에 우리 국민 시민에게 피해가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라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문 대통령의 그 문제는 마침 저도 그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압니다만
제가 시장에 되면 제일 먼저 눈대 이 VIP를 이렇게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과의 커피 한잔 마시는 이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불화가 있다면 또는 전화가 가서 역사의 불화가 있다면 역사의 화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홍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진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구미 시민들은 대부분 이제 이 도심을 빼고는 대부분 회사 출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은 선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무슨 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하면 뭐 일정 조직부터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분은 이 부분을 제가 뭐 제일 고민하고 있고 제가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중간 질문 1초만 하겠습니다. 협업을 드릴게요. 지수원. 대구 지수원이 해결되면 20조 내지 200억까지, 200조까지 지금 수익이 생기면은, 구미에서 한 10조 2천이 물 해결해달라. 지금 몇 입으로 날아가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시간 가기 위해서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IT뉴스 강명숙 기자입니다.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님께서 후보로서 구미시장이 민주당에서 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구미 발전을 위해서 고쳐야 하는 시민 의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동안 구미는 국정 정당이 계속 짝대물기만 꽂으면 된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짝대기가 꽂히는데 구미 시민의 가슴에 꽂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감히 저희 국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 정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 전제를 둘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동안 쌓여온 일정한 입권 구조들을 깰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저는 적폐라는 말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쌓여온 것들은 가끔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마침 이 상황에 좋은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선택을 발만한 상황 또 후회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고쳐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너무 뭐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첫째는 사실 이 구미가 이제 이 구미 선산 인동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통 지역적인 쉽게 또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이 목살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고 다른 지역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이 구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허용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이 구미, 요 원구미 토박이 되는 분들에게 마취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좀 마음을 좀 더 열으셔가지고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구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그런 자세를 좀 가진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 좀 드리기가 조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시민군 뉴스 발행인 김영고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안 돼요. 42만 구미 시민의 그 선정이 되고자 하시고 도시 정치 전문가로서 당연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두에 하신 말씀이 구미 시민을 사랑하고 구미 시민의 성남을 받고
공감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장씨 가문의 허가를 받고 구미 시장을 출마하신다. 그러한 가문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출마하시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그런 가문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저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안치영과 당연히. 고민은 안 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개인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있는 꿈이 시의 사업이 중앙시장을 새로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앙시장에 와서 질문 끝지만 받아. 준비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이 새로운 성장하는 이 꿈이를 앞으로 제가 어떻게 가슴에 안을 것인가 이런 마음부터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따라서 이 대대로 살아온 이 꿈이가 더 좋아지고 발전하는 이런 얘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는 뭐 깊은 생각입니다. 예, 들립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자분이 처음에 저는 사회자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본인부터 소유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어디 가든 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사회자가 자꾸 이거 기자회견인데 자꾸 끊어요. 이거 끊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정해놨던 말은 네, 아직까지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저걸 하셨으니까. 아, 내가 지금 장세용 이거 저기 교수님한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꾸미를 그런 게 인동이죠, 고향이. 네, 거기를 떠나가지고 꾸미를 위해서 돌아온 게 몇 년 만에 오셨는가 그거 하나 묻고 지금 우리 내용창으로 보면은 기대 해기문을 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과거 꿈이 시에 행해 왔는 모든 것은 적폐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장세영 교수님 그 시장이 된다 하면 완전 유토피아입니다.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용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밝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정부 기자님들한테 현장에서 진짜 저는 국민이란 게 못 났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아니 다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줘야 되지. 그거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답변 드리고. 맞아요. 이거에 다 일나. 맞아요. 맞아요. 기자회견 하는 건데 이거 뭐 그거 좀 안 돼. 아, 맞아요. 답변 하시죠. 답변 하겠어요. 예. 답부터 하세요. 뭐 지금 뭐 이동해서 뭐 돌아갈 때까지 살고 어디로는 지금 경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여기에 일단 오늘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제가 이 제시가 사담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운동을 못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에 주소를 했다가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저는 부산 사람은 절대로 못 되겠다 해서 주소를 이제 오늘 주말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평일 시민으로서는 사실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주말 시민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 했고 또 주로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서 뭐 인상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 와서 군기 시내에 와서 활동하고 뭐 그런 건 뭐 없다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모든 것이 적폐다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적폐라기보다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군기 시내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최선이라고 해왔는데 지금 이 길이 이제 일정한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지로 아는 길인데 알고 왔다면 고치가 되지만 이 길이 옳다고 해왔는데 이 길이 한계에 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그렇다면 이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한번 발상을 한번 뒤집어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돈 안 드리고 한마디로 좀 브랜드 가치 높이는 길이 모르겠는가 하는데 저희 생각이 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예, 저 한국이 두신 분. 예. 예, 저는 저 한국유통신문 김덕 기자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 경북은 뭐 이제까지 그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텃밭이었고, 작년 뭐 재작년 국정농단 이후로 많이 시민들도 의식이 변하고 있는 시점인데,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의 향수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조국 근대화 새마을운동의 또 주산지로서 많이 이제 이거 주심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경북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뭐 각 후보들이 일단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새마을 그 테마공원 이런 데 많이 방문하셔서 조국 근대화 새마을 정신을 살려야 되고 대신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우상화 신격화 이거는 반대한다 이런 또 주장을 펼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세용 그 민주 후보께서는 일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까지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참배를 갈 의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인 새마을 테마공원의 운영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 구미 씨가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그 큰 자산이면서 또 한때는 밭도로 끝나고 난 뒤에 그 때문에 꿈이 씨가 좀 손해보는 측면도 있고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사실 앞에서 바로 앞에서 꿈이 대교 만들 때 직접 앞에서 만나 뭐 그런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싸워서 사실 남유진 씨가 많은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좌파의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또 박정희 대통령 일관시켜서 말한 데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그 100주년 때 남유진 시장께서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에 맡기자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자꾸 신화의 영역에서 놓고 하면 서로 충돌이 심해질 수 있는 신화는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의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동의할 건 동의하고 또 뭐 비판할 건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저는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신 신랑입니다. 대지는 적어도 이 어려운 국민을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적어도 청년 박정희의 정신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박정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뭐 우상화된다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공감하는 편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새마을 테마 공원이 상당히 넓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하신다면 저는 뭐 경북민족 독립운동 기념관을 거기다 설립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백신을 우리가 또 독립운동가로서 또 현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선택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의 그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되는지 좀 알겠습니다. 신한의 이승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구미 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구미 씨가 아니고 조국 근대의 초석을 가지고 또한 수출의 도시로서 또 오늘의 우리 둘을 의미하는 데서 상당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 속에는 우리가 여당의 도시로서 박정희 대통령 아까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큰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국민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야당의 도시 때 상당히 국민이 힘이 들어서
전 시민이 하는 하나로 제가 구미 경제 살림 비상 대책이라고 하는 것부터 가동을 하면서 구미의 야당의 그때 당시에 여당의 정국회의원들 구미에 불러들였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완화를 하려고 경제가 떨어진다 힘든다 하는 것을 완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현재 이 시국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결을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미 시민들이 우선 생각한다는 것은 모여있는 부분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다는 부분 속에 미래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서 제가 마이크를 안 질러야겠습니다만 그 업무적인 답변을 하셔가지고 기자 질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VIP를 구매해드려보겠다. 시민들과 함께 대화회장을 만들어서 구미의 어려움을 한번 그 소통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구미를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가필요 되고 여기 구미에 들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옛날 인연관계라도 있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섰는데 확실히 밀어준다면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속에 믿음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사실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우리 마을에 보면 부산에는 남수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인들하고 제가 자연스럽게 접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저야 당연히는 대구 경북에서 교수님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대학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도 찬성하고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대학이고 다행히 이제 부산의 친구들이 저를 사실 부산으로 이끌어줬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부산인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래 오니까 사진을 좀 남겨놓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사진이나 기록을 서로 안 남기는 거예요. 안 남기는 게 뭐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뭐 적어도 이 현재의 정권의 중심과 밀접하게 교감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를 정리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국정원 장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치죠. 마치죠. 오늘 국가를 수고해 주신 대구 가톨릭 대학의 박경수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인사 못 드리고 시간이 너무 급한 관계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톨릭 대학교 교수 박경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세열 교수님은 역사 전공자신이세요. 역사 학자세요. 도시정책 전문가 그리고 사회사업가십니다. 이런 분이 이 구미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분명히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구미가 원하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받아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오늘 이 장세열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십니다. 저 시간 되신 분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인증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뭐 뜨거웠네. 아니.
그때 운동 예비 후보가 훨씬 더 수월했었거든. 오늘은 물론 강의실을 옮기는 게 있지만 조금 더 자기 동력에 대해서 세밀하게 진단했다 그런 거는 인정을 했는데 오늘 기자들이 되게 예민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제일 슬픈 이게 찍어야 더 이슈가 되지. 그렇지. 도를 도와주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슈가 되게 도와주면. 맞아. 조칭이라도 어느 신문사에서 다 쓰고 있어요.